입니다. 추석들 잘 세셨지요? 저도 추석 잘 셌습니다. 오늘은 밤묵 한번 써볼게요. 제가 시골에 가서 밤을 많이 따왔거든요. 밤은 이렇게 겉껍질 하나만 바뀌고, 지금 저는 이거 냉동 밤입니다. 오자마자 냉동실에 넣어놨고, 꽝꽝 얼었어요. 냉동밤이고, 소금, 배보자기. 재료는 요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불에 한번 씻어주세요. 저는 지금 냉동실에 한 10kg는 있는 것 같으네요. 그래서 그때그때 해 먹으려고 일단 까갖고 지금 냉동실에 계속 넣는 중이고, 내일 밤따 또갈 겁니다. 그래, 믹서기다 두번 갈게. 배고자기에다가 실수를 했어. 많이 하면 큰 보자기에다 갔는데 적게 하니까 쪼물락 쪼물락 해서 짜면은 벌써 양이 확 줄어요. 이 묵은 청포묵 쓰는 거랑 똑같아요, 시간도. 도토리묵은 도토리를 뜯은 맛을 불쾌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, 이거는 청포묵 하듯이 그냥 바로 하면 되니까, 청포묵은 녹두를 불쾌히 하지만, 이건 녹두도 안 불크니까 더 쉬워요. 계속 주물르면은 밤 전분이 빠지거든요. 공채다 걸으세요. 이렇게 세번 했거든요. 세번 했는데 전분이 빠지니까 그런가 양은 별로 안 줄어요. 이게 밤 전분 빼낸 거거든요. 요거 요대로 말려갖고 화분 거름해도 되고, 말려갖고 분쇄기다 해가지고 팩해도 됩니다. 율피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요거 팩하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화분 거름에도 좋고요. 전분이 가라앉았지요? 가라앉으면은 저는 자꾸 이게 양이 많으면은 막 따라내도 되는데, 양이 안 많아서 저는 계속 이렇게 조금 가라앉히고 나면 좀 따라내고 좀 따라내고 그러니까, 보세요. 이물말 그대로 밤100% 밤물이네요. 쌀뜨물처럼 그냥 화분해 줬어요. 도토리물은 주지 마세요. 도토리물은 큰일 납니다. 밤물은 뜰분 맛이 없으니까.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따라낼게요. 밤물이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. 이렇게 하룻밤 앉혀놨어요. 앉혀놓으니까 묵가루가 이렇게 가라앉았거든요. 묵 한번 써볼게요. 이게 밤이 500g입니다. 처음부터 물고기 잡으면 묵이 묽으니까 빡빡하게 잡다가 혹시 되면은 물을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. 제가 이걸 한번 재볼게요. 한 컵, 두
2컵, 3컵, 4컵, 5컵 조금 안 되거든요. 5컵 기준하고 제가 밤 500g을 기준해서 물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5컵이 거의 5컵이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물이 더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. 이건 얹으면 바로 적게 시작해야 합니다. 이쪽 저쪽 하지 말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저으면 되고요. 도토리는 막 울크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금방 갈아갖고 금방 몇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무기니까 밤을 제가 일부러 냉동밤을 해봤어요. 그냥 밤을 하다가 그렇게 해야지 냉동밤은 내년 여름에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계속 나놓고 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. 이 돼지케요. 물을 조금 추가로 더 할게요. 그러면은 제가 500g 기준에서 아까 반 넣었으니까 5개고요. 6컵을 넣을게요. 그러면은 담가루가 보통 한컵 정도 된다는 기준이거든요, 지금. 써보다가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은 무기 물고서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색깔 예쁘지요? 밤묵은 밤 껍질을 안 까고도 하기는 하던데 쟤는 부피가 있어서 일단은 밤 껍질을 다 깠거든요. 겉껍질은. 이건 양이 적으니까 6컵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끓지.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익혀야지. 근데 도토리묵은 오래 쓰는데 도토리묵보다는 밤묵은 소금 한 티스푼 3개 정도 돼요.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. 꽈리가 생겨요. 원래 주걱이 쓰여야 한다는데 무기 양이 적어서 주걱이 쓸 생각을 안 하네요. 그래, 한 10분 뜸 들일게요. 들어붙지 않게 참기름 조금 바를게요. 저는 무게다 참기름 안 넣습니다. 소금만 넣습니다. 소금만 넣고 이래갖고 놓으면은 나중에 못 빠지는데 저희는 이게 유리볼이 깊어가지고 제가 도토리 묵을 한컵 쓰면은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. 도토리 가루 한컵 해갖고 쓰면은 딱 여기로 하나가 나와요. 그러면은 도토리 가루 한 컵에 물 6컵 넣을 때도 있고 뭐 5컵 무기 이렇게 됐습니다. 한 서너 시간 굳혀놨다가 이따 썰어보겠습니다. 여기, 어우, 찾아라. 이렇게 잘 됐어요. 조금 묽었던 것 같다. 여기 생각보다. 찰랑찰랑찰랑. 찰랑찰랑. 이렇게 썰으면 돼.
조금 더 굳어야겠다.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되노니까 조금 더 굳어야 할것 같으네요. 양념장 뿌리고요. 김가루 좀 뿌리고 실고추도 넣고 양념장은 간장, 식초, 설탕, 참기름. 네, 요렇게 밥묵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니까 먹음직스럽지요? 감사합니다.